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 세종, 충남 모두 광역단체장이 바뀌면서 민선 8기 주요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저희 방송은 세 차례에 걸쳐 시도행정의 주요 변화와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그 첫 순서로 경제도시를 약속한 민선 8기 대전시정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이 누누이 인류 경제도시를 강조한 만큼 인수위원회에서도 가장 먼저 나노반도체 종합연구원과 바이오헬스, 방위산업 관련 기업이 들어설 산업용지 구축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용지 500만 평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대기업의 방산 기업들을 500만 평 조성에다가 대거 유치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통한 이전 기업 자금 지원과 도시철도 3, 4, 5호선 동시 추진 공약도 비용과 방식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도시철도 3호선, 4호선, 5호선을 동시에 추진해 간다. 그래서 단계별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출발을 해서 도시의 대중교통 그랜드 플랜을 도시철도로 확립을 하고 이미 노선과 급전 방식을 정하고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나 한밭 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새로 짓기로 한 야구장 등 주요 현안들은 인수위 단계부터 재검토 칼날을 피하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트램 문제나 또 나가서 야구장 문제 그리고 장대 교차로 문제 이런 현안들 중에서 조금 검토가 더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인수위 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이요. 매번 임기 때마다 시장이 바뀌면서 긴 호흡이 필요한 철도 등 대형 인프라 사업들이 줄줄이 수정만 거듭하다 시기를 놓쳤던 과오를 다시 한번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